아니, 그게 정말인가? 예, 틀림없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이럴 게 아니지. 아, 상희야, 빨리빨리 가져와. 그래. 아이고, 어쩐 일이신가? 만상 돌아가는 얘기 들었습니까? 임서방이 지금 만상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주고 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한테는 천원 단양식을 나눠주고 있대요. 아, 그게 어쨌단 말인가? 예? 아니, 사부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싸질머지고 갈 재산도 아닌데 나눠줄 수 있으면 그리 해야지. 아니, 뭐? 빚을 탕감해줘? 예, 얼마가 됐건 모두 탕감해준답니다요. 아이고, 이러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돈을 좀 얻어 쓰는 건데. 아니, 그나저나 대방어른께서 아니, 제정신이 있는 거냐? 아니, 만상에서 빌린 돈이 수만 냥은 넘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준다고? 아니, 그게 제정신이냐고? 아이고, 아 의주 사람치고 그동안 만상에서 돈 안 빌린 사람이 없다는데 아이고, 우린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네. 만상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낯짝으로 돈을 빌리겠어? 야, 저는 단양식 나눠준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만상 본전의 사람들이 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단다. 우리도 가보자. 천은 단양이면 조선돈 스무냥인데 얼마나 큰 돈이니? 근데 장사를 해야 돈을 준다는데 무슨 장사할 건데? 그건 야, 아무튼 그건 가면서 생각해보지 뭐. 그래, 가자. 예수, 잘 서시오. 예, 거 뒤에 줄, 네, 네. 뒤에 줄 서시오. 예, 예수. 예, 어, 네, 여기도 단양. 어, 이 아저씨도 단양. 여기 아주머니도 단양. 이 아저씨도 단양. 단양. 예수, 잘 서시오. 어이구, 정말이네. 뭘 태우는 거냐? 아이고, 네, 만상에서 이 돈 빌려간 사람들 치시고요. 아, 이름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치부까지 태운단 말이야? 예. 어찌 치부까지 태우십니까? 못을 빼도 목구멍은 남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워도 치부가 남아있다면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흔적을 없애려면 마음에서부터 지워버려야지요. 대방어른,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습니다. 대방어른께서 빌려주신 돈은 이자를 받으려는 대금이 아니었습니다. 빚진 사람은 마땅히 빚을 갚는 것이 도리입니다. 헌데 어째서 그들의 단자까지 태워버리시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상, 평여수, 인중, 직사형.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무슨 뜻인지? 우도반께서 부의하신 대로입니다. 재물이란 물과 같은 겁니다. 물은 일시적으로 가두어둘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소유하려고 가두어두면 그 물은 썩고 맙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안에 들어온 재물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은 없는 법이지요. 잠시 명예를 빌려 비단옷을 입는다고 해도 비단옷을 벗으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는 내가 홍득절은의 가르침을 받고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단자를 불태운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보낼 것입니다.
조선이 장사로 살 길은 청국과의 교역을 통해 이문을 남겨야 합니다. 헌데 지금 청국과 교역을 하자면 의주를 거쳐 육로로 오가는 데만 넉 달이 걸립니다. 해주 풍천포구에서 중국 산동에 배를 대고 연경으로 가면 보름이면 오갈 수가 있습니다. 소인이 풍천포구를 청국과 교역할 수 있는 큰 포구로 만들고 교역선을 건조하겠습니다. 전하계업선은 전국의 수령들과 아전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삼정의 문란을 광정하시어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시옵소서.